무선 와이파이 연결 안 됨, 인터넷 안 될 때 해결 방법. 와이파이 연결이 안 되고 인터넷이 안 될 때 해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컴퓨터에서 와이파이 표시가 없는 상황입니다. 영상 더보기를 참고하시면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를 확인합니다. 검색창에서 장치관리자를 검색 후 열기를 합니다. 장치관리자에서 네트워크 어댑터를 확인합니다. 이더넷 어댑터는 유선랜이고 무선랜은 와이파이 또는 와이어리스 어댑터입니다. 와이파이 무선 어댑터 우측을 눌러서 사용으로 변경합니다. 사용하남으로 되어 있는 경우 화살표가 아래로 표시됩니다. 사용하남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사용으로 변경합니다. 와이파이 아이콘이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장치관리자 보기에서 숨겨진 장치 표시를 누릅니다. 숨겨진 장치를 모두 디바이스 제거를 합니다. 숨겨진 장치 디바이스가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와이파이 무선랜을 선택하고 속성을 누릅니다. 고급 탭을 누릅니다. 꺼져 있는 와이파이를 활성화합니다. 공유기가 일부만 보여집니다. 고급 탭에서 무선 모드 값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고급 탭에서 두 번째 무선 모드 값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다시 확인하면 공유기가 모두 보여지게 됩니다. 검색창에서 네트워크 연결 보기를 검색합니다. 열기를 하면 이더넷은 유선랜이고 와이파이는 무선랜입니다. 와이파이 무선랜을 선택하고 속성을 누릅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TCP/IPv4를 클릭합니다. 현재는 외부에서 IP를 자동으로 할당되는 환경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IP를 수동으로 입력하여 사용하였던 PC는 다른 곳에서는 현재처럼 자동으로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IP 정보를 메모하신 후 자동으로 IP 받기와 DNS 서버 주소 받기를 누릅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검색창에서 서비스를 검색합니다. 열기를 합니다. WLAN 오토 콘피그를 두 번 클릭합니다. 자동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중지를 누르고 시작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WAN 오토 콘피그를 두 번 클릭합니다. 자동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중지를 누르고 시작을 누릅니다. 검색창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검색 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명령부트로 동일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무선랜 서비스를 중지 명령어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무선랜 서비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명령어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네트워크 소켓 초기화 명령어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IP 설정 초기화 명령어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IP 해제 명령어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IP 재할당 명령어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DNS 초기화 명령어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PC를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한 후 인터넷 접속을 확인합니다. 문제가 계속되면 장치 관리자에서 와이파이 무선랜을 선택하고 디바이스 제거를 합니다. "디바이스 제거를 합니다. 체크 표시에 체크를 하지 말고 제거를 누릅니다. 체크를 하고 삭제하면 드라이버가 완전 삭제됩니다. 하드웨어 변경사항 검색을 누릅니다. 자동으로 드라이버가 설치되면 와이파이 무선랜을 선택하고 속성을 누릅니다. 드라이버 탭을 누르면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선랜을 선택하고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누릅니다. 직접 선택해서 호환되는 다른 드라이버를 선택합니다. 설치 후 버전을 확인하면 드라이버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입력하였던 명령어는 영상 더보기에서 자동 실행 패치로 가능합니다. 다른 PC에서 해당 자료를 USB로 이동할 수 있으면 다음과 같이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1번 파일 와이파이 시작하기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2번 파일 소켓 IP 초기화, DNS 초기화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네트워크 목록 초기화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인터넷이 전혀 안 되는 네트워크 컨트롤러가 느낌표인 경우에는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합니다. 3DP로 모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조사 페이지에서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PC에서 다운로드 후 USB로 저장해서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는 영상 더보기에 첨부된 만능 이지 드라이버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8기가 이상의 USB가 필요합니다. 이지 드라이버를 실행한 후에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시작을 누릅니다. 만약 다른 드라이버도 설치가 안 된 경우 전체를 선택합니다. 랜 드라이버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유기를 점검하고 랜 케이블과 전원을 모두 다시 연결합니다. 드라이버가 모두 정상적으로 설치되었으면 와이파이 연결 후 인터넷을 접속합니다. 이제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실행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